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 현대자동차하고 제네시스 자동차에서 새로 나올 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자칫 잘못하면 제가 현대 제네시스를 홍보하는 그러한 역할로 비춰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것을 알려드려야겠기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차는 그 2022년식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란 차입니다. 그러니까 슈팅 브레이크라고 하면 왠지 독일 차의 웨건 스타일의 그 사냥총 몇 자루가 들어가 있고 뭐 뒤에 뭐 노루라든가 사슴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 사냥을 당한 새라든가 하는 게 들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차죠. 근데 이 슈팅 브레이크라고 해서 웨건형 차는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제가 있는 북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웨건형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인기는 없는데, 특히 유럽이나 아니면 호주 이쪽에서 좀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제네시스에서도 그걸 파악해서 이번에 나온 슈팅 브레이크 G70의 웨건형이죠. 이 차는 유럽에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엔진은 2.0 터보, 3.3 터보 이렇게 4기통, 6기통 엔진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2.5 터보가 아니네요. 2.0 터보가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엔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무리스럽고 차 자체는 느낌은 물론 이제 웨건형인데 지금 출시하는 그 GV70 크로스오버형 차죠. 작은 SUV 형태. 이 형태를 낮춰놓은 스타일대로 출시가 된대요. 그래서 뭐 리어 스포일러도 있고 뭔가 더 유선형으로 뒤에 트렁크 라인이 각진 웨건보다는 좀더 일찍 루프 라인이 떨어지면서 조금 길쭉하게 보이는 더 유선형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니까 위장막으로 씌워져서 나온 차들만 간혹 미디어에서 볼 수가 있죠. 네, 이 정도만 볼 수가 있고 아주 자세한 내용은 오픈하진 않았어요. 뭐이 정도다. 그리고 후륜 구동이 기본이고 거기에 4륜 구동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아우디 아반트라든가 BMW 3 시리즈 웨건, 벤츠의 C클래스 웨건도 있죠. 네, 이런 웨건형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얼마나 자리 잡게 될지 아니면 이 차의 판매율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만약에 잘 팔리잖아요. 분명히 북미에서도 팔 거고.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 이 웨건형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왠지 웨건 하면은 좀 예전 용달차의 개념도 있고 이래서 특히 어른들이, 저도 어른이 된 나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웨건형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은 웨건형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에서 웨건형이 잘 팔린다고 해도 한국에는 출시할 일이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알려드릴 차는 제네시스의 GV70인데요. 이 GV70의 전기차 버전이에요. 새로 나올 차 중에 GV70 크로스오버형 모델 이외에 100% 전기를 사용해서 운행할 수 있는 차가 나온다고 하고요. 거기에 최근에 그 현대에서 나온 좀 인기가 확 올라간 전기차인 그 아이오닉 5 있잖아요. 그 이후에 아이오닉 6 모델을 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6는 물론 이제 아이오닉 5보다 더 차가 큰 형태로 출시하게 되고, 아이오닉 5는 해치백 스타일인데 6는 세단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BMW 3, 4 시리즈라든가 뭐 5, 6 시리즈, 지금은 8 시리즈죠. 6 시리즈 대신 아우디의 A4, A5 아니면 A6, A7 뭐 이런 스타일의 차이를 두고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는 5, 6가 한 시리즈가 될 것이냐. 아무튼 아이오닉 6 모델이 기존에 그 발표했던 컨셉과 모델 그대로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차가 어떻게 출시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현재 현대 측에서 발표하기로는 GV70의 전기차 모델 2023년식, 그러니까 2022년 여름 이후서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대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2023년식 모델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될 모델들이 정해졌는데요. 일단 처음에 그 제네시스 G90. 아, 이번에 이 보도자료가 제네시스랑 현대랑 같이 나와서 사실 좀저 개인적으로는 분리하고 싶거든요.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뭐 예를 들면 렉서스는 렉서스대로, 토요타는 토요타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같이 줘버렸어요. 좀 날짜를 다르게 해서 주던가 충분히 될 텐데 북미에서 마케팅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차후에 업그레이드 될 모델 중에 가장 먼저 바뀔 모델이 이 북미에서는 제네시스 G90이라고 합니다. 2022년식으로 바뀐다는데 올해 말 정도에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이 바뀔 모델이 2023년식 현대 소나타, 그리고 역시 2023년식 현대 팔리세이드, 이 모델이 또 바뀐다고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바뀐다고만 돼 있고 어떻게 나올 거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입수가 되면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없죠. 하지만 뭐 앞으로 현대나 제네시스에서 가까운 미래에 만날 수 있는 차들을 이런 차들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린 시간이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 제네시스 홍보하는 영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마지막에 담아봅니다.
저는 광고 받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께 순수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아시죠?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 올 때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블로그 영상 이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집에서 목공하는 일,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하는 일, 아니면 차 작업하는 일, 튜닝하는 일, 뭐 이런저런 걸 그냥 영상으로 편하게 담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형식도 없이. 그러니까 말도 뭐 또박또박 할 예정도 아니고 막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왜냐면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제가 몸으로 뛰는 거는 그동안 많이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뭐 목공 일이라든가 집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걸 작업하는 건 아예 처음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가 있으시거나 좀 더 충고할 말이 있다 그러면 언제나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적극 감안해서 꼭 제 걸로 한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다양해질 제 채널이 저도 스스로도 기대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께서 좀 잘 봐주시면, 뭐 잘못 만들어 놓고 잘 봐달라고 하는 건 좀 무섭지만, 처음에는 좀 잘못 만들더라도 잘 봐주셨으면 더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뭔가 한국 남자 이름에 맞는 그런 영상을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